수덕 독서 인문예술삼 코나투스 할게. 코나투스야. 그럼 코나투스가 뭔지를 잘 알아야겠지, 그지? 첫 번째 문단 번호부터 한번 매겨보자. 1문단, 그리고 여기 2문단, 3문단, 4문단. 자, 첫 번째. 그럼 코나투스가 뭐냐?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코나투스의 개념이 첫 번째 딱 나왔다. 사물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그런 경향. 이걸 코나투스라고 한다. 개념 나왔다, 그지? 개념은 정의지, 그지? 개념은 정의의 방법으로 사용된 거고.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철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다. 자, 서구 철학에서는요, 코나투스를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철학자가 정의했대.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망, 생명체가 자기 보존 욕망, 일단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게 코나투스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보존 욕망을 보았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해가지고, 이제, 스토아학파는, 자, 이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 동물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나오지. 중세는요,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동물 앤드 뭐 모든 자연적 사물까지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자신의 실존을 지키려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유기적 동물만이고, 자, 여기는 유기체 생물체까지 갖는다고 봤다. 중세 이후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자, 르네상스 철학자, 요런 걸 뭐라 그래? 우리 고대 나오고, 고대 나왔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중세 나왔지? 중세 이후 르네상스 나왔지? 요런 걸 우리는 어떻게? 통시적 관점에서, 통시적 시대별로, 시간의 흐름 따라 하는 거,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 견해,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 기본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까지 하나씩 더 추가되지, 그지? 속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야. 인간,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제약시하던, 자, 인간의 욕망을 제약시하던 종교와는 달리 주목해야겠지, 그지? 인간의 중세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제약시되었어요. 중세는 종교 중심이었으니까.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인 코나투스 또한 당연히 가지는 속성이라고, 그래,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 당연히 가지는 거야. 이렇게 르네상스 철학자들이 봤다는 거야. 그럼 우리 1문단에 보면, 1문단, 우리, 그게 우리 이제 1문단 1단 뭐가 나왔니? 코나투스의 개념이 나왔지, 그지? 코나투스의 개념이 뭐였다고? 자기 보존.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 이게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 이게 코나투스예요. 그러면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우리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줄 긋고, 고대
스토아학파지. 그치.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고. 그 다음에 중세 스콜라 철학자. 스콜라. 근대 르네상스. 일단 자기 보존을 하려는 건 무조건 기본 들어가고요. 자, 일단 생명체의 자기 보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세 개다. 거기에다가 생명체가 자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보존하려는 의지, 보존 의지라는 거. 요거 다 기본 들어가야 되지. 보존 의지인데. 의지고, 뭐 하니? 죽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지. 자기 생명체를 보존하려고 해서 죽음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그지. 근데 얘는 뭐만? 동물만. 여기 중요한 거, 여기는 동물만. 동물만 자기 보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앞에 건다 똑같고요. 여기는 동물 플러스 뭐. 동물 플러스, 유기적 생물체. 유기적 생물체까지. 생물체까지. 자, 근데 똑같고 유기적 생명체에다가 여기에 동물 뿐이고 여기에 유기적 생물체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무기물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근대는요 뭘 추구했니? 인본주의 추구했지.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 긍정적. 인간의 욕망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지? 근데 그 이전에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이게 인간이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속성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의 속성이라 보고, 중세 종교에서는요, 종교에서는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문단 갈게요. 이걸 뭐야? 이걸 이렇게 가면 통치적 관점, 시간 순서대로 흘러서 하는 걸 통치적 관점이라고 한다는 거. 이 문단 갈게요. 자. 자기보존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들에게 이어졌지만 기존의 관점에 당연히 머무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봐. 근대 철학자들은요, 이걸 자연을 이해하는데 활용한 거야.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시대 인식을 이어받아. 우리 르네상스 유기적 생물체 하고 뭐 있었어? 무기물까지 있었지, 그지?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물체 운동에 이걸 갖다가 어디에 하고자. 물체 운동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데카르트는 어떤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제 누가 나오면 데카르트가 나오고요. 데카르트하고 홈스가 나와요. 그럼 데카르트하고 홈스의 공통점 차이점을 또잘 봐야겠지, 그지? 데카르트는 봐, 어떤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 이걸 코나투스라고 본 거야. 예시 나왔다. 예를 들어서, 다른 외부적인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이게 이제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거. 이거 코나투스라는 거야.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자기 보존 욕망. 코나투스를 본 거야.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의 학자들과 달리 코나투스에 대한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자, 그러면
근대 이전의 학자들은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생각했다는 거지. 그걸 제외시키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만 코나투스로 사용하였다. 자, 홈스 나와야지.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하였다. 이건 공통점. 데카르트와 똑같다. 공통점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 공통점이고. 홈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이라고 말하고, 홈스는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 이게 코나투스야.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물체 운동이 코나투스고, 그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 볼수 있는 것은 그거의 집합이라는 거지. 모든 운동은요,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홈스는 극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의 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 이르면 심장을 통한 혈액순환 등 이것도 뭐야? 운동 코나투스라고. 자기보존을 위한 생명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 된다. 홈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자,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며, 인간의 자기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을 갖는 노력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홈스는 코나투스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움직임이고요. 그게 모여가도 눈에 보이는 것은 코나투스의 집합이고,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요, 여기 이 문단 정리해볼게. 이 문단, 자. 근대 철학은 코나투스를 자연 이해에, 근대 철학 지금, 코나투스를 자연 이해를 하는데 활용했고요. 자연을 이해하는데 활용했고, 자, 르네상스 인식, 무기물까지 포함한다는 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물체 운동, 르네상스의 그 인식, 인식이 뭐니? 무기물까지. 무기물도 포함하는 거지. 무기물도 코나투스가 있다. 무기물 포함 코나투스 여기에다가 어디에?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물체 운동에 적용한 거야. 이걸, 인식을 이어받아 물체 운동에 적용해서 자연을 이해하려고 한 거야. 자연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연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 이제 누가 나왔니? 데카르트하고 홈스 또 우리가 표를 그려가지고 우리 정리해놓자. 그러면 한눈에 보기 쉽지, 그지?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데카르트 그리고 홈스 둘다 공통점 뭐야? 둘다 이걸 얘네들은 근대 철학자들이지, 그지? 둘다 자연 이해를 하는데 사용했고. 자, 여기는 코나투스는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는,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운동이다. 단위에서 벌어지는 운동인데,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야? 코나투스의 집합이다. 이거는 그런 거, 알기 어려운 단위라는 것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자, 모든 운동, 우리가 인식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있지?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다.
그리고 물체가 봐. 데카르트가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게 코나투스라고 했지. 그 예로 뭐 있니? 공이 날아가는 거 있지. 공이 날아가는 것을 예로 들었지, 그지? 방향과 운동량, 방향과 운동량의 보존. 자, 공이 날아가면서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의 자기 보존 욕망이 있었어. 자기 보존 욕망이 있다. 그리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만 코나투스로 사용하는 거야. 물체 함축적인 거 배제하고요. 함축적 배제하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만, 중립적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고, 중립적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생물학적이고, 함축적 의미는 제외시키지. 함축적 의미 제외. 요게 중립적 표현만 사용한 거,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시킨 거. 이게 이제 홈스와 차이점이야. 홈스와 차이점. 홈스는요, 인체는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 운동을 하는 거지.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 활동, 어떤 거? 심장 활동 같은 거 있지. 심장 활동, 이런 걸 갖다. 이런 게 코나투스다. 심장 활동이 코나투스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 이게 코나투스인데,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하는 거겠지, 그지? 이게 생존의 방향성이고, 방향이지, 그지? 방향성. 방향성.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봐봐. 데카르트는 중립적이잖아, 그치? 중립 아닙니다, 얘는. 중립 아니고 뭔가 나아가는 거지, 그치? 나아가는 거니까 지향이야, 지향. 나아가려고 하는, 향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지향이 맞고요. 중립은 아닙니다. 그게 차이점이야. 홈스와 데카르트의 차이점. 자, 3문답 볼게요. 3문단. 코나투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근대 철학자가 한명더 나오네. 스피노자가 가장 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러면 스피노자의 또 그걸 정리해야겠지.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기본 들어가잖아, 그렇지? 코나투스를 바라보았다. 이게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래요. 실존하는 건 신이 아니면 양태. 그게 그 신이요. 신은요,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그 자체,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쉽게 말하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이게 신인 거야. 자연 법칙이건 아니면 그 모양, 양태라는 거야. 자, 자체이며 무한한 속성. 얘는 무한한 속성을 가졌네. 가진 유일한 실체다. 실제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 무한한
이는 실체가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양태이며, 인간이나 기타 모든 사물은 양태. 우리는 지금 뭘로? 인간은 양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자연 법칙 안에서 그 모습, 자, 유일한,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거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 일단 신과 양태를 나누고, 코나투스는 이 양태들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나투스는 사물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코나투스는 사물 본질 그 자체야.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의도적도 아니고 지향적도 아니다. 아까 지향적이라는 게 누구였니? 홈스였지. 근데 지향적 아니라는 거야. 같지 않고요.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자기 존재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양태는요. 양태는 인간이 자기 보존하는 성향이고 사물 본질 그 자체지. 그지? 코나투스는 사물 본질 그 자체지. 그지?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므로 코나투스가 없으면 사물 본질 그 자체니까. 그러면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자기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 르네상스 시대에 철학자들은 유기물까지 다 포함했잖아, 그지? 양태에 해당하므로, 유기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코나투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뭐뭐지만 잘 봐.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살물의 코나투스와는 다르게, 자, 의도적이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다 보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뭐는? 인간은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이라는 거야. 요거 잘 보자. 자, 코나투스는 사물 그 자체고요. 의도적이거나 지향적 성격을 갖지 않아요. 근데, 뭐는 인간만은 의도적이거나 지향적 성격을 가진다고.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것도 코나투스를 또 나누어 설명했대요.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의지. 자,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해요. 근데 그 노력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의지고,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라고 합니다. 자,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건 의지고, 정신, 신체 동시에 하는 건 욕구. 스피노자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네. 본질이라고 말하였고, 이는 욕구가 곧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가 곧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 인간의 본질이 코나투스지. 본질 그 자체가 코나투스지, 그지? 그러면 곧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 자기 존재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지만, 욕구는요, 의식이 앞서는 것으로, 욕구는 의식이 있어야 돼. 욕구는 뭐가 있어야 돼? 욕구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 욕구에 해당되지, 그지? 욕구에 해당되지. 반면, 어린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므로 욕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의식이 앞서서 행동하는 건 본능이고, 의식으로 행동하는 건, 어떤 아이 음식 주었을 때 그거 거부하잖아. 의식이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욕망이 되는 거야, 욕망.
자, 우리 산문단 정리해보면, 자, 산문단은요, 스피노자가 나왔다, 그지? 산문단, 자, 스피노자가 나와가지고, 스피노자가,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가장 적극적이야. 가장 적극적으로 코나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실존하는 것은 신이나 아니면 양태라 그랬지, 그지? 근데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은 생각하는 신 아니야, 신적 존재 아니야. 신적 존재 아니고요. 뭐라고요? 자연 그 자체인 거야. 자연 그 자체고. 자. 얘는 자연 그 자체니까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는 신은요, 무한한 실체고, 무한한 속성을 지녔고, 유일한 실체고, 그리고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 신은요, 자연 법칙. 자연의 질서. 이런 거고,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고, 양태는요, 실체 여러 속성의 유한한 형태로, 실체의 여러 속성이요,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고, 자, 인간 사물,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간다? 양태에 들어간다. 신이 중력의 법칙이면, 여기는 떨어지는 사과 정도 되겠지. 떨어지는 사과가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게 양태가 되고요. 그러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코나투스 한번 보자. 코나투스는요, 자, 첫 번째.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인 거야.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 그 자체야. 자체고요. 두 번째. 자. 의도적이고 지향적 성격을 가지는 건 아니다. 성격 아님. 그런데 인간만 의도적 지향적이라는 거야. 의도적 지향적이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유기체, 무기물, 모두 자기 본질을 유지하려고 하지, 그지? 유지하려고 해요. 본질 유지, 좀잘 적어볼게. 본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자, 의지하고 욕구가 있고요. 의지는요, 정신적인 측면이고, 욕구하고 또 여기 밑에 하나 또 우리 욕망 달 거야. 욕망도 미리 적어 놓을게. 욕망. 자, 정신적인 측면이고,
여기는 정신 플러스 정신적인 측면 플러스 신체 행동. 이게 이 욕구가 뭐야? 인간의 본질인 거야. 인간의 본질이고, 이게 본능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의식이 앞선 거야. 의식이 앞선 것, 먼저 본능적으로 하는 거. 앞선 것, 자,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욕망은요, 욕망은 본질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욕구를 넘어가지고 본질적 차원을 넘어 자기 보존을 하려는 의식. 보존의 노력을 하려는 의식. 노력을 하려는 의식이고, 자, 얘가 뭐 있니? 어린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거. 위에는 예능,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찾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욕구 플러스 의식이지. 빨간 걸로 적을까? 욕구 플러스 의식이고. 둘다 공통점은요. 욕구나 욕망이나 공통점, 이게. 이 둘의 공통점은 둘다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야.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인데, 의식을 하고 하는 것은 욕망이고,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는 것은 욕구가 되는 거야. 요두 개가 차이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제 뒤에 거,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뒤에 거. 읽고 할게요. 3문단 읽고 할게요. 스피노자는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타인과 공존. 자, 그냥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 그래서 타인과 공존이 필요한 거야.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고, 불변하는 거 아니야. 불변 아니야. 아니, 그럼 변한 거라는 소리겠지.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현실적인 양태이고,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 코나투스는 뭘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코나투스는 그래,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코나투스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변해. 언제 변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자격을, 왜 변해? 자격을 받게 되니까. 이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변화하게 된다. 얘가 원인이지. 자, 변화하게 되는 원인은 요게 원인이지. 요게 원인이라서 코나투스가 변하는 거야. 이러한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인 감정으로,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쁨이면 코나투스가 증가, 슬픔이면
감소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하게 되는데 인간은 코나투스의 정갈을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겠지.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도 안 맺는 게 아니야.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도 맺기도 하는데요. 이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다. 왜곡된 욕망 때문에 자,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거야. 밑에 B에 이제 들어갈 말이 뭐냐면 하지만 이렇게 코나투스를 감소시키지, 그지?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도 해.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부정하지는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코나투스의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코나투스는 변할 수 있다 했지, 그지? 왜곡된 관계를 맺는다 그래도 이거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스피노자는 인간은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타인과 함께 기쁨을 전가시킬 수 있는 뭐도 필요하다? 공동체도 필요하다. 자,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자, 가능성이지. 그러면 우리, 자, 요게 이제 코나투스 의견 계속 정리해 볼게. 코나투스 불변 아니야. 여러 모습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양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양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인간은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지향하지, 그지? 더 나은 삶을 욕망하는 거야. 그래서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코나투스가 변화 가능한 거야. 코나투스가 변화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기쁨은요. 기쁨은 코나투스를 증가시키지. 슬픔은요. 코나투스 감소시키지. 그럼 뭘 지향해? 이 기쁨을 지향하지. 지향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향하지만 왜곡된 욕망으로 잘못된 관계를 맺기도 해.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기쁨을 지향하지만 왜곡된 욕망으로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변화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해요?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하지만 이거 우리 수정을 하지, 그지? 수정하면서 코나투스를 증가시키지, 그지? 그러면서 뭐 하니?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주장했다. 공동체 주장. 여기까지 전체 내용이고요. 이거 뭐야? 각 학자별로 구분하고 그리고 고대, 중세, 늦은 상세 시기별로 코나투스를 정리하면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